기계들을 능가할 수는 없거든. AI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물체를 이용한 자위한다. 아는 남자들은 이 어렸을 때부터 그 자위한다 라고 이렇게 술자리에서 뭐 토크 주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성분들은 쉽게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원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여성의 자위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네. 누구나 이제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제 쾌감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 10여 년 전 자료만 보더라도 70% 이상이 자위를 한다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남자들은 이 정확한 딱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터치할 곳이 약간 그 G스팟 같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게 다 여성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이 이제 그 쾌감을 느끼는 부분이 클리토리스라고 하는 음액 부분하고 질 속에서 있는 G스팟 두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클리토리스를 자극해서 오는 쾌감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액 자극을 통한 오르가즘을 느끼죠. 그리고 성경험이 많아지고 질 안에서도 묘한 느낌이 오는 곳이 있다, 이걸 느낄 경우에는 이제 물체를 이용한 그런 자위행위도 같이 병행하는 거지. 요즘에는 이 섹스샵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도처에 네, 하나 사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위하거나 또는 성관계를 할 때 여성분의 질 안에 어떤 물체가 이제 빠지지 않아서 원장님을 찾아온 케이스가 있는지. 아침에서부터 저녁 그 퇴근 시간 전까지 진료를 보잖아요. 근데 대낮부터 그렇게 자위행위 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자위행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뭐 응급실로 찾아가겠죠. 응급실로. 네. 그러면 이 자위를 시작하기 좋은 나이나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고조되는 그런 시기 있잖아요. 이상한 것 같아요. 시작하기 좋은 나이라는 게 자기 땡기는 나이가 좋아. 갑자기 이제 궁금해졌는데, 남자들은 뭔가 오르가즘이 왔을 때 그 다음이 딱 사정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오르가즘이 딱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평온해졌다 계속하면 오직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건지. 나의 시간인가?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최고치를 찍으면 두 번을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오르가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몇 번에 걸쳐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경우를 이제 멀티 오르가즘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성분들이 이런 자위를 해서 오르가즘을 느끼면 실제 남성과 이제 관계를 맺어서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성을 통해가지고 못 느껴본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섹스숍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기구를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이런 부위가 나의 그 성감대였구나 이성한테 알려줘가지고 오르가즘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성하고는 관계에서 하나도 못 느끼는데 기계로 하면 무조건 느낀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동원 씨 말대로 어떠한 테크닉이 뛰어난 남성도 기계들을 능가할 수는 없거든요. AI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럼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자위를 통해서도 성병에 걸릴 수가 있나요? 위생적인 상태에서 깨끗하게 씻고 그런 상태에서 한 경우라면 성병에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당근에 팔지 않는 이상. 아이고. 질문을 해보면, M을 엄청 잘하고 이제 키스도 잘하고 뭔가 그런 것도 잘하는데 금방 죽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바로 삽입을 하는데 굉장히 길게 할 수 있는, 이런 두 사람 있으면 누가 더 만족도가? 무조건 두 번째죠. 아 진짜요? 오~ 사실 저는 M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네, 그러면 그 자위나 여성의 몸 뭐 이런 고민이 있어도 딱히 의지할 곳은 못 찾고 힘들어하시는 젊은 여성들이 아직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말씀이 따로 있으시다면? 나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욕과 더불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결하다든지 밝힌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형 상담 받듯이 편하게 와서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네. 네.